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아투리아 오디오 퓨즈 16 릭 2편입니다. 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주에다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만 추가해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이제 직접 쓴 노래인데요. 네, 네, 그 키를 한참 낮춰갖고 녹음을 해가지고 노래 자체는 뭐 낮게 부를 거긴 한데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오 하이가 짱짱하네요. 그죠. 오 엄청 힘있게 들어가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좋은 인터페이스의 또 네.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 좋네요. 하이 짱짱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직관적인 사운드라서 좋네요. 그 저희가 이제 안탈로프도 사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좀 다르긴 해요, 그죠? 네. 다르긴 한데 요런 그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뭐 좀 미들이 좀 세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열려 있게 들리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좋아요. 그런 소리가 되게 좋아했었었죠. 그렇습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이 잡음들 있잖아요.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들 굉장히 잘 들어가죠. 이런 소리들이 네. 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음을 해버렸네요. 너무 좋아서. 네. 귀에 빡빡빡 하이가 들리니까 하이를 이미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작업할 때 좀 편해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작업하면서 모니터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도 이제 어느 정도 좋게 받쳐준다면은 이 모니터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겠죠. 좋습니다. 네. 네.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 모든 순간 우린 이제 함께 있을 거야. Anything, anymore,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내 세상의 전부. 널 사랑해 낮은 음으로 불렀지만 네. 그 특유의 그 시원한 음이 좋습니다. 잘 잡혀 들어오고 그러게요. 저도 이제 낮게 불러서 좀 걱정했는데 하이가 잘 들어갑니다. 네 그럼 사운드 한번 잡아볼게요. 나 네 가볼게요. 네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 모든 순간 우린 이제 함께 있을 거야. Anything, anymore,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내 세상의 전부. 널 사랑해 anyway. 아니 이게 보컬이 엄청 존재감 있게 잘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노래를 부를 때도 낮은 음으로 부르는데도 하이가 잘 살아있어서 모니터도 아주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보컬하고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 네.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 모든 순간 우린 이제 함께 있을 거야. Anything, anymore,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내 세상의 전부 널 사랑해 anyway. 어이? 존재감이 엄청 좋게 잘 녹음됐네요. 좋습니다. 드라이로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EQ도 없이. 뭐 사실 뭐 딱히 잡은 것도 없지만. 네. EQ 없이 또.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 모든 순간 우린 이제 함께 있을 거야. Anything, anymore,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너 하나로 충분하니까 내 세상의 전부 널 사랑해 anyway.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 제 생각에 다른 악기들도 엄청 잘 받아질 것 같고, 특히 아까 네. 초반에 이제 드럼 얘기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게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리뷰하면서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0만 원 근처에 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정말 이제 격이 달라졌다. 이제 그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펙터 타임즈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요즘 이펙터 옛날처럼,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막 어렸을 때처럼 만들면 회사 다 망한다. 모든 전구간이 스윗스팟이어야 한다. 그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톤만 좋고 나머지 톤은 안 좋은데 그 톤이 너무 좋아서 이펙터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근데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요즘 그런 게 20만 원대들 우리가 장난감 같다고 맨날 말했던 그 걔네들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졌고, 근데 이제 이 가격대 이제는 이제 프로페셔널의 영역에서 이제 정말로 아웃풋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이 급대에서는, 와, 이게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굉장히 사운드가 좋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린 옛날에 그 20만 원 언더의 인터페이스는 사실 그냥 뭐 연결만 되면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뭐 장난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애들 장난감 살벌합니다. 아, 그렇죠. 애지간한 장난감이면 갖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지금 요 타이밍에 200만 원대 정도면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퀄리티를 내고도 남는다. 이런 그런 어떤 퀄리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의 좀 장점이라면은 EQ잉을 지금 하나도 걸지 않고 들었던 그 사운드 모니터에서 하이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고, 저는 아까 기타 칠 때 하이만 좀 센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보컬을 낮게 받았을 때 들리는 그 존재감. 그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비교 대상으로 계속해서 디스크리트 에잇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디스크리트 에잇은 전반적으로 EQ 대역이 이렇게 넓게 펴지고 들려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16릭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존재감 볼록, 그리고 이 위쪽에 하이 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약간 이렇게 굴곡진 그런 형태인데 그게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고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EQ 영역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또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메이킹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 그리고 게다가 인아웃은 훨씬 많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가격도 179만.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네, 오늘 아투리아의 오디오 퓨즈 16릭 보셨고요. 아투리아는 이미 제가 직접 사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또 믿을만한 그런 맞아요. 악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상향평준화되는 재미를 쏠쏠히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다음 악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죠. 여러분, 오디오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하실 때가 되신 분들은 이걸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